2016년 5월 5일 나는 아울지 광산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 폐광이 결정되었고 이곳 책임자와 직원 몇 명이서 마지막으로 둘러보게 되었다. 볼륨 어떻습니까? 젊은이가 늙은이보다 늦으면 어떡하나? 인사치레잖아요. 곧 폐광되는 광산에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아무리 인사치레라도 마무리가 좋아야 하지 않겠나. 어서 안전 못 쓰고 나 대장에게 가보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살짝 큰 것 같다? 키보드 방향키를 눌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조사 확인키는 C, 취소 메뉴키는 X입니다. 안전문은 앞에 있고 쓰러 한번 가볼까? 저도 조금 큰 것 같더라고요. 볼륨이. 조금만 줄일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요 정도. 이게 저장이 맘대로 안 됐었나? 이걸 쓰고 이제 밖으로 나가야지.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문으로 가서 C키 누르면 밖으로 나가지고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되는 곳은 C키를 누르지 않아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C 문 열고 나가. 여기 그 강원도 광산촌 가면은 이런 분위기일 것 같아. 신참, 결국 신참 딱지 못했구만. 폐광될 광산인지 알고 들어왔겠습니까? 신참인데 마지막까지 붙잡히기까지 했죠. 말은 똑부러지게 잘하는구만. 하지만 말이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인생 어떻게 살겠나? 오늘은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해산할 수만은 없지. 한잔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도 함께 해야지. 안 그런가? 비록 몇 개월 안 돼서도 해산 파티지 않은가? 아, 예, 빨리 끝내도록 하죠. 좋아 좋아, 한 바퀴 돌고 후딱 끝내자고. 오케이. 표정 창뚱하구만. 마지막이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게. 광산 이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 어디 갔는가? 희생자가 많다고 들었다. 하나씩 봅시다. 북쪽의 아우지와 비슷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은 꼭 물어보더구만. 이 광산 이름은 사실 별거 없고 언덕, 아, 땅 이름 울 하고 땅지 자를 써서 아울지 광산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 어디 갔죠? 전부 철수했고 남은 사람이 4명밖에 없대요. 폐광 예정이니까요. 그렇지.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오늘은 일을 안 하고 내부만 돌아본 다음 나가면 되니까. 희생자가 많다고 들었다. 낙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게. 다 옛날 일이니까. 지금은 안전점검을 충실해서 이런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아. 궁금한 거 없음. 나도 들어가야 되니? 당연하지. 너는 이 광산의 책임자로 온 거라고. 뭐 마지막이니까 좀 무섭긴 해도 괜찮겠지. 아빠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마요. 우리 딸. 그럼 가볼까? 딸이네요. 딸이네요, 딸. 이 지겹도록 정든 광산이 오늘도 마지막이라니 믿기지 않는구만.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 이제 은퇴하고 편히 쉬셔야죠. 그래도 일이 없이 못 살지. 내 여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성실하시죠? 할아버지 이야기 정말 유명하죠. 전 광부들과 대화도 안 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제일 젊은 놈이 투덜대긴. 광산이 넥진이 더 이상 사상사도 안 나오겠군. 걱정거리가 줄었어. 그렇군요. 저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썩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죽어서 다행이죠. 그러지 말게. 끝나고 술 마실 거니 즐겁게 가세. 아, 반갑습니다. 오늘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든든한 아버지들이 걱정하지 마라. 별일 없을 거야. 내려가자. 오늘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깨끗이 지워놓으라 했는데 깨끗이 치운 곳이 더 드물구만. 그야 뭐 자네도 항목했지. 이 젊은이는 잘했네. 내가 옆에 있었거든. 할아범 앞에서 꾀를 어떻게 부리겠습니까. 솔직해서 좋군. 다들 잘 받아서 그런지. 그렇지, 너무 막내가는 거 아니야? 난 맘에 없는 소리 안 해. 하긴 뭐 처음부터 그랬었지. 연희야, 아빠가 남자한테 막 웃어주지 말랬지. 뭐래, 아빠 때문에 뭘 못하겠어. 참. 하지만 바로 이때 왜 하필이면 마지막 날에 일이 돼버렸을까. 왜 하필이면.
아이, 안녕하세요. 아, 이제 시작이야. 일어나세요. 바닥이 무너진 걸까? 다들 어디에 있는 거지? 특별히 다친 것도 없어. 이상한데? 뭐든 해봐야겠어. 우측 상단에 체력 표시가 추가되었습니다. 체력이 적을수록 굵게 변하며 치료약으로 체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목이 괴담이니까 뭐야 이거? 어? 뭐지? 아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누르면 이게 세이브고, 여기를 가면은 사다리가 끊어져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거를 찾아야 한다. 뭔가 화살표로 내비게이션을 되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문이 많이 사갔어. 문을 부술 만한 도구가 있을 텐데, 가지고 있는지 찾아봐야겠다. 채굴용 망치. 이거를 들고 하면 된다. 이런 거군요? 그러게요. 꽤 친절한 게임이에요. 보통 이런 거잘안 알려주는데. 아, 고만해라, 좀. 고마해. 관계 없는 자는 나가라. 길만 따라간다면 쉽게 나갈 수 있다. 쓸데없는 짓으로 엮이지 말라. 허, 어이없네. 난 나가기 쉽게 해준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버리고? 이 광산에 미친 짓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해. 기분 더럽게. 이것만 사다리와 연결해서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밧줄. 이게 언제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밧줄을 장착해보자. 안에 장착하라고 지금 알려줍니다. 던져. 잡고 올라가. 에, 버튼이 세이브예요. 뭔가 세이브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아무튼 세이브입니다, 이거. 위화감이 드는 벽이다. 매우 얇게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저거를 부술라면, 아, 잠깐만, 이거 되나? 될것 같은데, 이거? 된다. 오, 적색 구슬 얻었다. 아울지 광산. 정의를 부르짖으며 찬밥 신세를 굴러다니던 내 인생의 아마도 마지막 직장. 주변인들은 노년의 광산 일을 어떻게 하냐며 말렸지만, 평생은 쉼 없이 살았던 나에겐 내 마지막 열정을 태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네, 안녕하세요. 다행히도 내 마지막 직장 생활은 성공적이었지. 하지만, 아, 안녕하십니까. 이 친구 군기가 너무 들었구만. 긴장 풀게 안 잡아먹는다네. 아, 아닙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 대장에게 너무 시달렸구만. 그 친구는 적당히가 없다니깐. 선배님이 자신보다 더 무서우니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일에 철저한 것뿐이라네. 당연하지 않은가? 소문이 그렇게 난 것이야. 그나저나, 그간 별일 없었나? 아, 예? 엄청 큰일이 있었는데요? 큰일. 또 동력실 전원이 나가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이상한 진동과 함께 전력이 나갔다고 하더군요. 또 그런 건가?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부상자들은 하나같이 날아오는 돌에 부딪혔다는데, 슬슬 저도 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 소식 전해줘서 고맙네. 그럼 슬슬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움직인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군요. 또 사고가 있다 들었네. 아, 벌써 들으셨습니까? 현장 분위기 말이 아닙니다. 사고가 너무 잦아서인지 일 나와서야 들었네. 이런 대규모 사건 사고도 일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지. 게다가 이번엔 별다른 대책도 없이 바로 정상 근무인 건가? 에이구, 못 쓰겠구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일이 있는 한 계속해야죠. 사상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은 지급된 건가? 자네를 탓하고 싶진 않네만 좀 힘써주게. 아, 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에서 최대한 힘써보도록 하죠. 그나저나 준비하셔야죠. 오늘 일 많습니다.
많이 쉬셨으니 그만큼 일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언젠 열심히 안 했나? 멋지십니다. 왜 이런 게 나한테 보이는 걸까? 갑자기 구슬을 잡고 나서. 네, 안녕하세요. 구슬이 보여주는 건가? 이 광산은 대체 뭘까? 하라범, 그래. 그 노인네는 언제나 모두를 위했지. 폐광이 결정되고 모두가 바삐 떠날 때 마지막까지 자원에서 남았으니 멍청하긴 빨리 이곳을 떠났다면 이런 일에 휘말리지도 않았을 텐데. 그 노인네는 죄가 없어. 누가 이딴 짓을 벌이는 거야? 나갑시다. 별일 없었던 것 같군요. 아직은. 여기에 뭐가 있나 그러면? 단단해서 문을 못 부순다. 아, 세상에.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막혔다. 돌무더기를 치울 무언가가 필요한데. 내려본다. 아, 이제야 내리는구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저거는 바로 위쪽일 거예요? 어, 겁나 친절하다. 이 앞에 구멍들은 함정인 것 같다.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어. 함정? 왜 함정이 이런 곳에 있는 거지? 여기도 또 세이브 나오고. 아! 아이 참. 상자 안에 몇 개의 물건들이 들어있다. 이걸로 유용하게 쓰이겠는걸? 아, 다이너마이트! 근데 다이너마이트를 여기다 놓으면은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 못 끊는 담배 때문에 이렇게 쓰이는구만. 그럼 불을 붙여볼까? 흡연자라 살았다. 흡연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꼼짝없이 여기서 죽었어. 뭔가 잘못됐나? 잘못됐지. 잘못됐지. 지금 여기서 이걸 터뜨리는데. 이 스테이지로 이동합니다. 오. 방금까지가 그냥 튜토리얼 스테이지였던 모양이에요. 이거 공포 아니죠?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게임 이름이 괴담인데 공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게임 이름이 괴담인데. 오, 차 타고? 광산 차 타고 내려갑시다. 위쪽으로? 빨라서 좋다. 뭐야 이거? 아, 여기서 점프구나 이거. 점프 발판. 근데 아직까지 뭐 아무것도 안 나온 것도 사실이긴 해요. 사실 지금까지 뭐 별다른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화약 약품을 얻었다. 이런 게 왜 나오지? 갑자기? 여기. 와우! 돌아가? 여기 돌아갑시다. 아마 저 반대쪽에 뭐 쓰는 데가 있을 거야, 이거. 여기도 내가 안 가봤거든요? 그래. 뭐가 있다니까. 근데 이 파란색 밟으면은 자꾸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데 그냥 기본 이동 속도가 빨랐으면 안 됐을까? 어, 편해서 좋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빈 병이 올려져 있다. 약품 두 개 정도 부을 수 있을 것 같다. 아, 빈 병에 부었다. 아, 방금 화학 약품 A였는데 B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부어야 되네. 저 바닥에 올라가면 매우 위험할 것 같아.
그쵸? 여기 딱 봐도 밟으면 빠지는 곳이에요. 이거 아 왜 빠졌지? 다시 이렇게 누르자. 됐다. 그러게요, 손수 빠져줬어요. 제가 화약약품 이거 삐겠죠. 이거는 삐. 빈병이 올려져 있다. 여기에 약품 두 개 정도 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삐. 독극물을 얻었다. 독극물. 이분이 만드는 게임은 항상 독극물이 나와요. 항상 진짜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것 같아. 중요한 건 그건데 어디다 써야 돼 이거? 이쪽에 길이 있고 이쪽도 보면 뭔가가 있는데. 치료약을 얻었다. 치료약, 치료약. 근데 아직까지는 치료약을 쓸만한 상황이 막 나오지 않았어요? 치료약 여기도 있고요. 와, 심지어 여기 이렇게 돌아가라고 이거 알려줘 이거? 이거는 못 봤다. 참 친절하네요, 진짜. 여기. 야, 이거 되게 깊숙이 들어온 것 같은데, 조금. 오. 내려갈 수 있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근데, 없죠? 지금 보면은 여기 아래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여기 아래에 뭔가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를 못 내려갑니다. 혹시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건가? 그치, 이거지. 스틱! 스틱! 밧줄 회수 안 되나? 밧줄 회수해 가고 싶은데? 아니면 위쪽으로. 여기도 뭔가가 있어요? 아, 못 간다. 여기는 지금 광산 카트 타고 와야 갈 수 있어요. 그냥은 못 가네요. 이거 이게 있어야 돼. 스틱. 이게 뭐지? 스틱 B, R RG B일 것 같아요. 아마 스틱 G가 있을 거예요, 아마. 어딘가에 스틱. 아, 여기도 있네. 뭐 뭐야? RYP?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일단 세이브. 네, 안녕하세요. 여기에 아 아니 아니 그냥 꽂는 건데. R 별거 아니구나. 좀 어렵게 생각했네요. 하긴 이렇게 친절한 게임인데. 청색 구슬. 자, 이제 또 과거 회상 나올 겁니다. 이제 아울지 광산. 무서운 게임이다 이거. BGM. 아버지의 직장. 거듭되는 사업 실패로 엄마와 이혼하고 나를 책임지기 위해 광산에 취직하셨다. 그리고 지금은 나의 직장. 공부도 못하고 별다른 재주도 없었던 나는 아빠의 도움으로 이곳 관리직에 취직했다. 이도저도 되지 못하고 아빠의 도움으로 제목을 하게 된 나에 대한 실망감. 아, 이거 BGM이 솔직히 웃긴 BGM이 전혀 아닌데. 이혼 후 나만을 보고 살아오신 아빠에 대한 미안함. 여자애가 광산에 취직했다는 것에 대한 주변의 시선.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는 노력했다. 그런데 이쪽이 이번 본사의 대리 감사역으로 부임한 나연이라고 하네. 다들 알겠지만 내 귀여운 딸내미지. 광산에서 이런 꽃같은 아이를 볼 수 있다니 벌써부터 힘이 솟지 않는가? 인사해라. 아, 안녕하세요, 나연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건 그 이야기다. 그래요? 맞아요. 열심히 잘해야겠다. 괜찮아 아가씨,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슬쩍 둘러보고 문제없나만 보면 돼. 아무렴 다치면 큰일이지. 무리하지 말거라. 걱정하지마, 정말 잘해볼게. 우리 딸 다 컸네. 대장님 이제 본론으로 가야지.
잘 부탁드립니다, 연희씨! 네, 그럼 문제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맞네? 빨리 다 외워서 능숙하게 점검해야겠어. 하지만! 이때! 뒷담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뒷담화, 지금. 그 아가씨가 왜? 뭐긴 뭐야. 그거 대장딸이라고 낙하산 아니여. 그거 별 할 일도 없는데 갖다가 꽂은 거지. 하긴 뭐 어린 아가씨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 귀한 딸내미를 광산에 취직시킨다니 오죽 속태웠겠나. 대학 보내서 좋게 키워도 시원찮을 판에 대장님 딸이니까 누가 뭐라겠나. 그래도 싹싹한 것 같은데 잘 하겠지 뭐. 나 대장님도 속 오죽 태우겠나. 우리라도 따님께 잘해주세. 험담. 난 대놓고 그냥 욕을 할 줄 알았는데, 욕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준다고 하는 말 같긴 한데. 쯧. 혀를 찬다. 나같이 밑바닥을 구른 놈들은 공감 못할 이야기잖아. 그렇게 밝게 행동하던 이유도 알만하군. 낙하산이면 미움이라도 받지 말아야지. 악담 겸 덕담. 그러니까요, 뭔가 좀 되게 대놓고 욕을 하진 않아. 그나저나 왜 이런 게 떠오르는 걸까? 찝찝하기 짝이 없어. 망할. 아, 구슬을 찾아라. 그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합시다. 구슬을 찾아라. 누구야? 아, 무슨 소리지? 또 소리 크네 이거. 아니, 방금 소리 들으신 분, 님들이 공포게임 같지 않다고 하니까 이제 공포 분위기 조성하려고 몹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아, 그래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거야. 이제 좀 있으면은. 근데 중요한 건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야? 여기구나. 자물쇠로 잠겨있다. 어? 화학약품. 아, 여기구나. 여기다가 독극물을 마신다. 항상 독극물 마신다라고 물어보더라고. 안 마신다. 독극물을 붓는다. 예. 저 근데 오늘 처음 치리스 들어왔다고요? 아닌데, 예전에도 봤던 것 같은데. 아, 항상 나와요 저거는. 진짜 예전에 하도 그냥 나와가지고 이제는 안 당해요. 그니까 저걸로 미는 거야, 저걸로 이제. 그러니까 각자의 그 제작자를 알리는 시그니처가 있는데 그거를 잘 세뇌시켜야 됩니다. 뭐야 이거. 뭐가 있었는데 안 집히는데 저거? 열쇠를 얻었다. 으악! 뭐야, 일본군이냐? 생긴 게 무슨 임진왜란 때 일본 내 같이 생겼던데?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야. 따돌리고 도망가야겠어. 그래. 그래, 일로 간다. 일로, 일로, 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겁나 느리네. 겁나 느리네, 겁나 느리네. 메탈3의 일본군 루트, 정규군 루트 같네요. 아, 진짜 그렇게 생겼다. 진짜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근데 이제 슬슬 워밍업이야. 이제 워밍업이야. 잠겼다. 열쇠. 하지만 열쇠는 여기 있죠. 세이브. 가볍게 할 수 있네요. 가벼워질지 무거워할지는. 가벼운 것 같지 않은데? 뛰어. 아, 이거 연습시켰잖아 이거 아까. 무거워졌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됐어. 3스테이지로 이동합니다. 그 좀비 같은 돌덩어리에 다리까지 무너지고 뭐가 더 나와야 하는 거지? 지긋지긋해. 열쇠 없었으면 꿀잼이라고요? 열쇠?
열쇠가 있어야 지금 저 이벤트를 볼 수 있지. 어? 뭐야? 들어가봐. 아, 여기가 무슨 마인카트를 내려놓는 창고 같은 건가 보구나, 이거. 예, 카트 보관소예요. 여기도 세이브 있고, 세이브 진짜 자주 주네? 그럼 일단 여기로 가볼게요. 세이브? 건전지. 어, 뭐야. 아! 아, 이거 하라고 지금 의자를 여기다 놨구만, 여기서. 저기 의자 하나가 뿅 튀어나와 있는 게 저짓하라고. 저렇게 돌아가라고. 알았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이거 먹고요. 가만. 건전지. 어디다 쓰지? 여기 아래도 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광산에 좀비 나올 수도 있죠. 여기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야, 묘문내려가. 치료약 한 번도 안 썼네?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썼어요. 아직까지는 곧 쓰게 되지 않을까? 연료통이 있다. 아, 설마 이거? 아니겠지. 꿈쩍도 안 한다. 잠겼다. 열쇠가 필요하다. 아, 열쇠 또? 뭔가 되게, 아, 여기 있다. 바로 나왔네? 이건 뭐야? 아, 이게 이거구나. 내려가고 올려보내고 하는 거. 하지만 이거 전에 이걸 하겠습니다. 언제 쓰지? 회복물량? 나중에 많이 쓰게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게 이 게임이 아직 초반이니까. 광물을 들어올린다. 예. 뭐지 이거? 이거 위로 올리는 거네. 여기 여기 진짜 작업장처럼 여기에다가 물건 딱 올리는 거네. 이거 올려가지고 이제 위에서 받아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거야. 저거를 든다. 예, 이거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료가 비축이 될 거고, 이제 이거를 당길 수가 있을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광산 탈출해야 되는데 노동하는 주인공. 살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살라면은. 살라면은 솔직히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살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내리고 일단 한번 가봅시다. 어디든. 어, 아, 또 이런 거 깔아놨네. 아, 길 복잡하다 이거. 이거 까딱 잘못 조작하면은 바로 그냥 함정으로 그냥 푹 빠져버려. 오케이. 녹색 구슬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또 회상 한번 해야겠죠? 아울지 광산. 거듭되는 불행을 걸쳐 정착한 내 직장.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 남은 내 딸을 위해 나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한 광산 일이었지만 타고난 힘과 체력, 정신적으로 버텨내 현장 감독 자리에까지 올랐고, 살기 위해 시작했던 일에 점점 자부심을 갖고 주변의 인정도 받았다. 그런데 뭐지? 저 안쪽에서 사고가! 갑자기 낙반이! 그게 무슨 소린가? 낙반이 이러하다니! 징조도 없이 갑자기 불이 나가더니 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이 광산은 지반도 탄탄하고 관리도 비교적 잘 되어 있는데 왜 이러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려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네. 최대한 사람들을 구해내야 하네.
자네는 어서 회사에 연락하게나 빨리. 이 광산에 뭐가 있네. 귀신 들린 광산인가 그러겠네. 아니 왜 이름이 대장이죠? 대장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인가 봐요 진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더군. 결국 원인을 밝히려지 못했군요. 골치 아프게 됐어. 윗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네. 그럼 이 광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산? 이렇게 계속 희생자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정상 운영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 그 말하는 거였군. 사상자 문제는 위에서 해결법을 찾고 있네. 그렇다고 광산 운영에 차질이 생겨선 곤란해서 말이야. 뭐라고요? 나도 찝찝한 문제네만 보상 문제도 그렇고 적당히 잘 처리해주게. 무슨 말인지 자네도 알지? 아니 그게 무슨... 내게 이러지 말게. 나도 얼마나 곤란한지 아는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 문제 없도록 하게. 끊겠습니다. 수고가 많네. 언제나 이런 식이지.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데 알고 있는데 이딴 식으로 보여주니 짜증나는군. 자식에 대한 책임감과 가운데에 끼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었나? 실실거리면서 분위기를 이끌던 사람이. 그 여잔 좋겠네. 저런 아버지를 둬서. 여기서 둘 다 이렇게 죽는다면 인생 참 억울하겠어. 다들 어떻게 됐으려나? 짜증나. 세이브를 나눌게요. 세이브. 힘들었다. 이게 뭐야 이거. 꿈쩍도 안 한다. 이거를 당겨야 되는 것 같은데? 건전지를 어디서 써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아 여기 있다. 못 본 길. 오 판자. 뭔데 이렇게 돌아. 아이 세이브도 못하고 나왔는데. 이거 영상 잘 되면 유튜브 올라가겠지? 영상이 안 돼도 이거는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이거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진 쉽네요. 네 맞습니다. 판자 얻었다. 안 나오네? 세이브 또. 아 세이브 진짜 자주 줘. 정말 좋아. 어? 뛰어넘기 어려울 것 같은 구덩이가 깊이 파져있다. 판자가 필요한데 바로 이 판자를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 하나 더? 아 뭐야! 먹어버렸네. 놔버리자. 카트? 또? 세이브를 여기다 뒀네요? 이 세이브하기는 좀 번거로운데? 아 여깄다. 꿈쩍도 안 한다. 건전지가 필요하다.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 아마 이거를 당겼으면은 저쪽에 그걸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세이브 됐다. 됐다 이거였어. 이대로 들어간다. 예 아니요. 왜? 예 구슬을 들고 간다. 엔딩이 일단 여기서 갈리거든요? 엔딩이 여기서 갈리거든요? 아니요. 올라가자. 이 광산 아래에 동료들은 묻혀있을 것 같은데 그냥 올라갑시다. 나는 그대로 광산 밖으로 나왔다. 대체 내가 당한 이해할 수 없는 추락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광부의 모습을 한 좀비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이 모든 일이 여태까지 광사에서 났던 사건, 사고들과 연관이 있는지, 무엇보다 대장, 연희,
하라범,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복잡한 머릿속을 하나도 정리하지 못한 채 일단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예. 저 오늘 마지막으로 광산을 둘러보던 신참인데요. 아 예. 근데 왜 당신이 전화를... 사고가 나서 갑자기 불이 나가고 땅이 무너졌는데 정신 차려보니 저 혼자였고... 아이 잠깐 더 이상은 듣고 싶지도 않군. 그 사고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이가 있는가? 아니요? 당신 더 길게 말하지 않겠네. 그 사건에 관한 건 회사로 찾아와서 얘기하도록 하세. 내가 윗분들께 얘기해보겠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광산에 사람들이 갇혀있다니까? 개소리하지 말고 사람 구해 빨리! 나한테 이러지 말게. 제발. 마지막까지 사고가 나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까도 계속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묻어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동일인인가봐요. 구조대를 불러주겠네. 이게 다 뭐야? 지금 구조대를 보낼 테니 자네는 편히 쉬고 이틀 후 회사로 찾아오게. 그렇게 하죠. 그 뒤 책임자가 신속히 구조대를 보냈지만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광산 내부는 심각하게 붕괴되어 있었고 대형 장비가 아니면 내부로 진입할 방법조차 없을 정도라 사람들의 상처를 구출해낼 가능성이 없다 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던 나머지 책임자의 노력이 무색하게 매스컴을 타 순식간에 큰 이슈가 되었다. 그렇게 정신없는 이틀이 지나고 나는 회사에 찾아갔다. 윗사람들은 이미 큰 이슈가 된 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해 보였고 그 탓인지 나에겐 별 피해 없이 입막음을 대가로 큰 돈이 들어왔다. 결국 모두의 생산을 확인하지 못했어. 그래,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착하게 살아왔다고? 한동안 언론을 피해 조용히 살아야겠어. 밑바닥을 구르다 겨우 얻은 직장에서도 더럽게 돈 받고 결국 이렇게 사는 건가? 하라봉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빌어먹을. 기분 더럽게. 현실과 타협했어요 결국엔. 스테이지마다 구슬을 획득하시면 새로운 루트가 열립니다. 새로운 루트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으니 컨트롤을 잘 못하시는 분에겐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관둬도 된다고? 아니? 예. B로 가자. 올라가.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지가 않는다. 마치 내가 잠을 잤을 때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하늘로 승천하는 꿈을 꾸는 것 같아. B루트 4스테이지 이동합니다. 컨트롤 좋나요? 아, 전 쪽으로 페이커예요, 저는. 옷이 걸려서 살았어. 내가 괜한 짓을 한 걸까? 이제 목숨도 보장 못하겠지? 쓸데없는 짓이라. 아, 참! 자, 여기 세이브. 왜 물음표요. 아, 솔직히 여러분 방송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나 쭈꾸루 페이커라는 거. 자신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칼을 얻었다. 그놈들한테 통할진 모르겠지만 없는 것보다 낫겠지. 여기. 뭐야 이거. 안 죽어지네. 건전지를 얻었다. 됐어. 요렇게. 아, 칼! 아, 장비하고 베야 되는구나. 알겠다. 다음에 걸리면 너는 죽었다, 이제. 여기도? 이렇게. 이거라구요. 됐어. 건전지를 얻었다. 아, 애초에 다 죽여야 이게 열리는 거였구나. 이거를 다 죽여야 엔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하는 게 정답이었어요. 이것도. 아이 참. 어? 아이 참. 이놈의 자식이 이거 하나 먹읍시다. 하나 먹었는데 지금 에너지가 빠르게 계속. 어? 조여온다. 밀려오는 공포. 치료약을 사용할 때가 왔어. 어, 파란색 됐어 이제 다시. 치료약 그동안 모은 거 여기서 다 쓴 거 싫습니까? 그동안 겁나 많이 모아놨는데? 꿈쩍도 안 한다. 움직일 수 있는 걸 넣어야 된다. 그거는 바로 건전지지. 뭐야? 어. 됐어? 또 세이브 주고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다 써버렸다. 일단 살아야 하니까. 어? 뭔데 이거? 가만 반대로 가보자. 어 가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답이야? 어? 아 이게 답인가봐. 이게 답인가봐 이게. 오! 이거 한 칸이라도 틀리면은 바로 그냥 에너지 나가네? 한 칸이라도 틀리면 에너지 나가네? 진짜? 딱 한 칸에 5천 없어야 돼요 진짜? 멈추지 않으면서 한 칸에 5천 없어야 돼. 그래야 안 죽어요. 어 이런 잘못됐는데? 어 됐어. 5스테이지로 이동합니다. CL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됐지. 이 정도면 선방했지. 이제 다 됐으니까 벗어나고 싶어. 이 정도면 선방했지. 솔직히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질질 짜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아래로 가는 거다. 가는 수밖에. 어 오 인디아나 존스 치료약을 얻었다. 또 세이브. 어? 뭐야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부딪히면 안 될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당기고. 저거는 칼로 안 베질 것 같아. 그러니까 빠른 것도 빠른 건데 칼로 안 베질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 이건 또 뭐야 이거. BHJML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진짜 제 채널 처음 오시는 거였군요. 하여튼 예전에 비슷한 아이디 봐가지고. 치료약 이것도 세이브인가? 어? 전기가 흘렀나? 아 이게 전기바닥이구나. 전기구이 된 거구나 이거. 내려갈게요. 여기? 아 그렇구나. 아니 제가 예전에 비슷한 아이디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착각했던 모양이야. 오케이 스무스했죠? 됐다 밧줄. 이것도 어. 아니 이거 구조가 어떻게 돼있는거야 이거 도대체. 이거 구조가 공포를 빙자한 컨트롤 게임이 돼버렸는데 저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거지? 일단 여기다가 밧줄 걸어야 되는거야 이거. 좀비들 몸에 전기장치가 달려있어가지고 스위치를 피충 누르면 죽어버린다. 그럴듯하구만. 이건 뭐지? 여기
오. 또 세이브죠? 좋아요. 세이브는 자주 하는 게 좋으니까, 치료야. 이 기분 나쁜 전선들은 뭘까? 전기가 새어 나오고 있어. 아래 있다가 가면 됩니다. 요렇게. 오케이. 아까 거기가 유난히 어려웠던 것 같아. 또 세이브. 아, 세이브 자주 줘서 좋다. 어, 뭐야, 뭐야. 아니 이거 그래도 못 갈만한 곳은 아니에요. 확실한 건 못 갈만한 곳은 절대 아니야. 이렇게 가면 되죠. 아, 컨트롤 좋으시네요. 아, 칭찬받았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다. 오우! 아래로! 미래에 후회하지 말라고요? 야이씨, 나 이거. 솔직히, 이거는 깬다, 이거는. 그니까, 얘네들이 패턴이 있는데, 가끔씩 패턴이 엇나가가지고 움직일 때가 있어가지고요. 그게 문제지, 그게. 여기도? 오, 어? 어? 뭔데 이거? 휴!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멈추는 순간 끝이야. 아, 됐다. 됐다, 됐다. 루비를 얻었다. 루비. 루비? 엔딩 특전방에 필요한 아이템 두 개 필요. 어?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나 이거 뭐 놓친 거 있는 건 아니겠지? 내려가자. 그냥 아이템 얻는 용도였네요. 딱히 뭐 꼭 얻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었어. 이것도 4개밖에 없나? 아, 세이브 4개밖에 없네. XP가 기본적으로 세이브 4개밖에 없어서. 얼! 얼! 어? 어? 씨! 아니, 참. 칼! 그래, 칼, 칼, 칼. 아니, 왜 안 죽나 했다, 얘, 이거. 다가, 어. 자식이 말이야, 이거. 저거, 칼싸움하고, 회복하라고 치료제 주네요, 여기. 혹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세이브. 여기는 이동이 안 되네요? 망치는 왜 안 될까요, 진짜? 진짜 망치 왜 안 되지? 어? 아,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서 자꾸 치료제를 주는구나, 여기서. 뭐야? 빠진 숫자. 빠진 숫자만. 5, 8, 2, 5, 8, 2, 9. 정답입니다. 이게 뭐지? 위쪽인가? 아, 여기다. 여기 아까 못 갔었거든요? 치료약 또 나와? 달려들어, 그래. 그치, 달려들어. 그니까 연기 제거용 비밀번호였어요, 저게. 웬 달력이야. 2009년 달력. 난 어린데 이런 거 봐도 되나요? 예, 봐도 됩니다.
아니 이게 뭐 잔인하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사실. 어? 설날. 아. 아. 봤어? 아 이거 봤구나. 봤었구나. 아 나는 설날은 보통 2월에 있으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오. 여기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작업하던 작업장이니까 아무래도 달력들도 저렇게 막 놓여 있나 봐요. 음력이니까 1월에 있을 때도 있으니. 아 뭐 그렇게 그렇죠. 어. 아 아파. 이거 은근히 아파 애들. 23, 46. 빨간색 23, 파란색 46. 아 뭐야 곱셈이야? 아 됐다. 아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아 그냥 암산으로 되는데 저거. 아래쪽에 또 뭐 있다. 아 이거는 그냥 되게 직관적이네요. 7 9 4 2 그냥 이렇게 하면 되네. 네 안녕하세요. 쉬운 거네요 이거는. 왜 광산에 이런 퍼즐을 깔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광부들이 이런 게 취미인가 봐. 뭔가 좀 되게 고급스러운 이런 쉬. 아 7942네 그러고 보니까. 7942 저거? 광산에 하도 있다보니 심심해서 저런거 놔뒀나? 공포게임인가요? 어 게임 이름이 괴담인데 공포가 아닐 리가 없겠죠? 왜 여기선 돈 내고 구독될까? 어 유튜브도 그 VIP라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안 열었을 뿐 사실 유튜브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돈 내고 하는.. 어? 뭐야 이거? 뭐야 어쩌라고 이거? 그니까 열으면 되거든? 거의 제한시간 빡센데? 아니구나. 별거 아니네. 여유롭게 6스테이지로 이동합니다. 역시 컨트롤 장인. 2년 전 아울지 광산 최악의 낙판사고가 일어났다. 광부들 수십 명이 다치고 죽고 실종됐으며 이후로 많은 이들이 그만뒀고 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어째선지 밖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전화 받았습니다. 또 이런 일로 연락하게 돼서 유감이네. 유가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건을 덮어버리기엔 너무 큽니다. 책임은 마땅히 지도록 할 테니 세상에 알립시다. 자네 왜 그러나? 여태 조용히 잘했잖는가? 자네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양심을 지키고 싶은 건가? 예? 말 그대로네. 자네 사정은 잘 알고 있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고 있다 들었네. 이 문제가 퍼지면 가장 힘들어지는 사람은 당신이란 말일세. 이곳을 떠나서 딸을 키울 만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그런가? 협박일 수도 있겠군. 하지만 난 이게 협상이었으면 좋겠네. 더 길게 말하고 싶지 않군. 우리를 위해 협상해주게나. 양심을 팔라는 말이군요. 위에 분은 왜 계속 덮고 싶어 하는 걸까? 아무래도 이게 알려지면은 뭔가 회사의 매출이라든가 그런 게 바닥나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이미지도 있고요. 그쵸? 근데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일 회사에서 뵙도록 하죠. 어려운 결정 해줘서 고맙네. 내일 보세. 그 후로 사건은 사망한 한 광부 개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불행한 사고가 되었다.
나는 돈으로 사건의 목격자를 만들어 기자들과 인터뷰를 시켰고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목을 끌지 못하였다. 사건은 순조롭게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다. 사상자와 그들의 가족에겐 적당한 목돈으로 협상을 제안했고 가난한 광부들의 가족 대부분은 그 목돈에 잠잠해졌다. 일부 부상자와 유가족은 산재 처리를 요구하며 몇몇이 모여 시위를 벌였으나 윗선에 알려 힘으로 모두를 밀어냈다. 나 대장도 어떻게 보면 개새끼네요. 무기난 거죠 사실? 돈으로 진실을 숨기고 가난한 사람들의 약점으로 조용히 무마하고 정당한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을 힘으로 밀어내버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난 후회하지 않는다. 그들도 그렇듯이 나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친 것뿐이다. 이미 해버렸기에 나는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내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앞으로의 일도 모두. 나 대장 제일 쓰레기 같은 놈이었나? 자기 합리화나 하는 위선자 새끼. 내가 이딴 인간에게 동정심을 품었다니. 이도저도 아닌 놈이 나쁜 짓을 하니 이렇게 벌받는 거야. 이딴 식으로 살았으니 자기도 피해자가 돼봐야 알겠지. 살아서 마주치기만 해봐. 휴. 네 번째. 주인공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 왜요? 왜? 주인공 나름 떳떳한 사람 아니야? 치료야. 아, 노멀 엔딩에서? 아, 노멀 엔딩이요? 노멀 엔딩? 그거와 이거는 완전 다른 평행세계입니다. 멀티버스죠, 멀티버스. 뭐야, 이거? 어. 구호핌이구나. 구멍이 보인다. 여섯 개의 광물을 넣으면 될 것 같다. 여섯 개의 광물. 어우. 아! 칼. 연장 챙깁시다. 이거 이 녀석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얘네들을 다 죽여가면서 지금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캘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쟤네들의 정체는 몰라요. 중간에 안 본 사이 노멀 엔딩 뚫고 진엔딩 루트로 넘어왔나 보네요. 예, 어디 갔었어요. 시리스 TV 재미있네요. 아, 매번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오, 빠르게 따라온다. 칼. 가만히 있자. 오, 너무 많아. 아, 이 정도 꽃 많아야 되는데 저거는 좀 심한데? 채굴용 망치로 그니까 뚝배기가 안 깨져요, 지금. 광물을 얻었다. 아니, 나는 이거를 그냥 컨트롤로 그냥 다 피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피해갈 수 있는 양이 아니야. 신세계 찍어야겠는데요? 어떡하지,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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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빨리 패버려. 광물. 녹화 상태가 영, 아! 칼침을 놔야겠다, 다음부터는. 네, 이 게임이 광산계담이에요. 아! 야, 푹! 됐고. 지금 몇 개지, 광물? 다섯 개? 하나가 모자라. 하나 좀 위쪽에, 뭐해? 또 뭐해 거기서? 방금 이상한 데 올라가 있었는데? 됐다. 어, 그러니까 깨알 같네요. 그렇게 사다리 타고 뭐 하는 거야? 자, 여기서 한 번 더. 아. 아, 알약 흔드는 소리. 와. 건강식품 먹는 소리. 좀비에게 물렸는데 좀비가 안 되네요. 그 이유는 아마 쟤들이 좀비가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닐까? 광물을 넣었다.
그러니까 일하다 지치는 걸 보면은 쟤네들이 좀비가 아닌 거야. 이 안에 구멍이 보인다. 여섯 개의 광물 넣었어. 오케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왜 안 가져가지? 이제 여기 자리 뜨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칼 준비하고. 아, 안 보여. 오. 이 기계를 가동시키려면 석탄이 무려 4개나 필요하다. 석탄. 꿈쩍도 안 한다. 아, 기계를 작동시켜야 저게 열리는 구조다. 좀비한테 알약 먹이면 치유 물약으로 좀비 죽이는데. 알약을 먹을 것 같지가 않네요, 일단. 석탄 어디 있을까? 깜깜한데? 아! 아니지? 뭐 나오는 거 아니지? 네 개 필요하다고 했죠? 네 개. 아, 이거 잘 가야 된다. 아, 저기 있다. 반짝이는 거. 여기는 적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시야로 방해하네요, 지금. 석탄. 하하! 배광이라 어쩔 수 없어요. 배광이라. 공포보다는 컨트롤 게임이네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근데 공포죠.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끔찍할 거 아니야.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컨트롤 쩐다. 아직 컨트롤을 보여줄 만한 구간이 안 나왔는데? 여기? 뭐지, 이거? 어! 에반데? 아니, 이거! 벽에 붙어있는 광석을 확인하시고 규칙을 찾아 이동하십시오. 아, 이거 에반데? 가장 컨트롤을 요구했던 게임이요? 글쎄,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석탄 두 개? 컨트롤 대회?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었을걸요? 이것도 설마? 아, 설마! 아! 설마! 아! 아, 다 했는데. 아, 다 했는데. 진짜 바보 된 느낌이야. 됐다. 아이고. 어딨어? 하나 남았어요, 하나. 여기. 여긴 쉽겠지? 이거는 뭐 딱히 막 엄청. 어떻게? 아차! 됐다. 잠깐만, 여기 막혔어.
아 나중에 뭔가 저것도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됐다. 석탄. 아 빠져나오는구나.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어. 예, 이럴 것 같아가지고 밖으로 돌려주네요. 진짜. 석탄. 또? 한꺼번에 넣으면 안 되니? 가자, 지상으로! 지상으로 가는 거야. 왜 또 떨어지니? 맵색에 따라서 주황색인지 빨간색인지 약간 구분이 안 가네요. 오우씨. 고만해라. 소리 들렸어요? 소리 들었어? 어우, 귀간 지러워. 고만해. 이게 파이널이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분위기 조성한 건가? 님들이 여지껏 지금까지 안 무섭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진짜 분위기를 확 맞춰줬어. 잠깐만, 손전등. 청.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거 바꿔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뛰어. 허. 저 빨간색이었구나, 쟤. 잘 안 보였어요. 어? 뭐야? 뭔데, 이거?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건가? 아! 이거구나? 광산계단 엄청 어렵네요. 아 근데 엄청까진 아니에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됐다! 손전등 스테이지 지나왔어. 황손전등. 뭐야 이거. 아 장착하라고? 님들 장착을 안하면 죽습니다. 무조건 이걸 장착을 해야돼. 들어가면은 위에 배터리 있네? 배터리 떨어지면 나 죽는 거야? 배터리 떨어지면 죽는 거네, 이거. 아. 빡시네요. 이거 어떻게 가, 이거? 배터리 떨어지면 죽고, 나는 이게 진한 바닥이 그건 줄 알았어. 아, 다시. 진한 바닥이 함정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네? 아 뭐야, 어디까지 있는 거야 이거. 배터리 다는 속도요? 신경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신경을 쓰게 돼. 됐다. 사파이어! 사파이어! 추가에 있는 특정방에 필요한 아이템. 아 이거 여기 알아도 되는 구간이네요, 여기. 근데 온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요렇게. 됐다. 요렇게. 뭔가 생각을 틈을 안 주네요, 이거. 게임이. 됐다. 됐다. 아, 뭐야. 다시. 오. 이거 잘못하다가는 충돌돼가지고 죽겠어요. 잘못했다가는. 뭐야, 어딨어? 뭐지? 아, 찾았다. 길 잃으면 진짜 그대로 망하네요. 근데 나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어떻게. 어? 왜 떨어졌어? 어? 아니, 뭐야. 아, 충전기. 타이밍이야. 진짜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바로 게임 오버야. 머뭇거리면 안 돼요. 여기도. 됐다! 됐다. 그러게, 갑자기 왜 손전등이 반전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왜 이렇게 부조리해? 어? 이거는 쉽죠? 아. 점프 안 되는 거 봐라, 다시. 이거는 쉬워요. 야이씨. 원래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건데. 아이, 참, 진짜. 그래. 이거라고요, 이거. 8 스테이지. 8?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낙하사돈을 얻은 일자리에서 일하길 몇 개월. 그때의 나는 자신감과 보람을 잃어 우울증에 빠져있었다. 미움받지 않기에 애써 밝은 얼굴로 일했지만 나는 어딜 가나 떳떳한 사람일 수 없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악화를 거듭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광산의 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오늘은 일이 별로 없네요. 워낙 관리가 잘 돼있어서 한 바퀴 돌고 나니 더 살펴볼 곳이 없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대장따님. 원래 별로 할 거 없으니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대장따님이라 그런가? 오늘은 그만 퇴근해요. 아니요, 그래도 일은 일인데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다 알고 봐주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럼 휴게실에서 시간 때우고 가세요. 네. 괜찮아. 구석구석 둘러보자. 응? 우리 아빠가 들어가긴 빡빡하겠는데? 광산의 의미 모를 틈새니까 뭔가 수상해. 들어가 봐야겠다. 근데 여기서 뭔가 비밀을 발견하는 거지, 이제 여기서. 어? 광산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라니 만화 같다. 아빠는 알고 있을까? 신기해. 이거 만져도 되나? 어떡하지?
저것 때문에 광산에 저주가 생긴 거야. 재밌군. 사람이 투명해. 아빠! 네가 온 지 얼마 안 된 그 남자의 딸이군. 그걸 어떻게? 우린 뭐든지 알고 있지. 아가씨를 놀라게 해버렸구만. 뭐 하는 분이세요? 난 광산에서 태어난 영체다. 이곳에 들어있는 거 보면 아가씨는 이런데 재능이 있는 모양이야. 재능? 보다시피 난 네가 말하는 귀신 같은 존재지. 이 공간도 정상적인 공간은 아니네. 근데 들어왔자는가. 이상한 재능이네요. 나에겐 감사한 재능이지. 살아있는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해봤거든. 도움이 된 건가요? 긴장은 좀 풀렸나? 나 귀신이랑 자연스럽게 대화했네. 그러고 보니까 이래도 되나? 경계가 풀렸다면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네에겐 재능이 있지. 매우 특별한 재능 말이야. 그걸 이 광산에서 나와 함께 써보겠나? 뭐 영적인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런 거 믿어본 적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하라는 거예요? 해보면 알지 않겠나. 영적인 존재가 도와줄 텐데. 궁금하긴 한데 귀신 아저씨가 가르쳐 주시려고요? 이 광산에 관해서 전문가를 할 수 있겠군.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 해볼래요. 저도 일하러 와서 달리 할 일이 없었는걸요. 지금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아가씨만 된다면 문제없지. 아주 좋고 말고.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지. 이 광산에 간섭하는 아주 미약한 것부터 말이야. 네. 그 뒤로 난 많은 것을 배웠다. 광산 안에 작은 돌멩이를 움직이는 것부터 생명체의 나의 의식을 공유하는 것까지. 어? 내가 영적인 것에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건 확실했다. 호기심과 무료함에 시작했던 일은 점점 스케일이 커져서 이 재능으로 몰래 광부 아저씨들도 돕고 광산에서 일어나던 정체불명의 사고들도 막아냈다. 아니, 마법소녀 같았다. 마치 우울함을 배움과 성취감의 기쁨에 빠져있고 즐거움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나는 시야가 좁아져갔다. 영정의 힘은 세상을 지키는 마법소녀 같은 힘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김경수가 주인공이죠. 네, 맞아요. 걔가 주인공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이 광산에서 일어난 일은. 괜히 물어보지 마세요. 자네를 담탁지 않아 하는 무리가 있는 걸 어쩌겠나. 직접적으로 피해도 없고. 다 우리 아빠 때문에 안 건드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식한 년이 낙하산으로 와서 놀기만 한다고. 그런 무식한 년은. 그런 더러운 말을. 진짜로 무식한 건 자기들이면서. 그런 자들을 왜 돕는 거지? 그야, 나는 잘 모르겠군. 내가 안 도와주면 광산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겠어. 그런다고 자네의 노력을 알려주겠나? 일반인들이 영적인 것을 이해할 리 없네. 보여주면 되죠. 울면서 후회하게 해주겠어. 내가 왜 그런 상스러운 욕을 먹어야 돼. 밑바닥에서 더러운 욕만 배워서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귀신 아저씨. 그들은 벌을 받은 것이네. 몇몇은 범법자고. 범법자? 우리는 이 광산 안에 모든 걸 알고 있다네. 아가씨를 죽인 사람들 중에서는 전과자도 있었지. 아가씨가 죽인 사람들 중에서 전과자도 있었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말이네. 이런. 얘가 원인이었어요. 나연이.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할 건가? 앞으로도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네. 그것을 막고 싶다 하지 않았던가? 그래요. 화나서 잃어버렸지만 내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놓아버릴 순 없죠. 하다 보면 기분이 풀릴 거야. 처음에도 그랬으니까. 아주 기특하군. 아니라게도 나는 또 다시 그 재능에 기댔다. 어린 마음에 나를 존모하고 가는 것에 또다시 기대버린 것이다. 어두운 마음은 내 영을 빠르게 침식했고 나는 점점 내 힘을 제어하지 못하게 됐다. 그 귀신이 이 오래된 광사에서 희생당한 광부들의 사념덩어리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내 의식을 반쯤 빼앗긴 상태였다. 얼마 안간 내가 지키고자 했던 광사에 더 많이 더 큰 재앙을 몰고 왔다. 죽인 사람들 중에 범법자가 아닌 사람도 있는 듯하네요. 예, 있어요. 무고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빠에 관한 모든 진실도 알게 되었다. 아무도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 광산이 폐쇄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그날만을 기다렸다. 나를 구해줄 그날만을. 누군가 내 목소리가 닿는다면. 이 이후에는 난 의식을 거의 빼앗길 거야. 내게 모든 것을 보여주던 건 너였구나. 이게 전부 네가 한 짓이었어? 겨우 그깟 고민으로 도피해서 이 사단을 냈다고?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아.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제발. 십자가? 참회하라고 십자가가 놓여있는 건가? 아, 아름답다. 어? 뭐야? 모르는 곳에서 깨어나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이런 이상한 곳에서 나대장을 만났지 뭔가. 그리고 자네도 이곳으로 왔군. 무사해서 다행이야, 신참. 이 친구가 얼굴이 어두워서 미안하네.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우리 연인은 못 봤나? 다 필요 없고 집에 좀 보내주는 게 제일 낫죠. 진짜 다 필요... 어, 뭐야? 잘 만났다, 이 새끼야. 이게 무슨... 무슨 짓인가? 불쌍한 사람들 짓밟고 나니 살만한 줄 알지? 네가 원흉이야, 이 자식아. 광부들도, 하라범도, 나도, 너 자신도, 네 딸까지 전부 다 네가 죽인 거라고! 야, 내 딸 아직 안 죽었어! 내가 네 같은 놈들 한두 번 만나 당해본 줄 아냐? 동정받고 싶어? 여태 내 인생은 너 같은 놈들 때문에 평생 이용당하고 밑바닥을 기었는데 네 딸 절대 못 구해. 내가 봤거든?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냐? 무슨 사정이든 위아래도 구분 못하냐? 위아래? 죽었다니 뭘 한다고 그런 말을...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닐세! 다 아니까 하는 소리지. 딸 잃은 상실감은 천천히 느끼고. 청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청년, 제발 성질 좀 죽이게. 자네도 정신 좀 차리고. 뭘 봤다는 거야? 내 딸이 죽었을 리가 없어. 혀를 찬다. 대체 뭘 보고 온 건지는 몰라도 적당히 하게. 저 녀석에겐 볼 일이 없습니다. 출구 찾아보러 가죠. 연희야, 혼자 가야겠군요. 여기서 몸조심하세요, 하라봉. 길을 찾고 밖으로 나간 뒤 혼날까고 하게. 그러죠 뭐. 아, 그리고 혹시 나연이가 제정신이면 구해오겠습니다, 대장님. 제정신이면요? 제정신이면. 전제조건 붙었어. 제정신이면 구해온다. 그 말은 제정신이 아니면은 두고 간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면. 아이, 뭐. 아, 뭐. 아, 바닥 왜 이래, 이거. 아니 무슨 클럽인 것 같아. 점점 이제 보스의 보스가 다가오는 거지 이제. 어? 여기 있네? 여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잠깐만, 아니요. 당겨. 뭔데 이거? 아, 이건 세이브고 이거는 당기는 거고. 그러면 다 죽어있죠? 보스는 그 원령 일려나요? 그러겠죠. 그거에 홀린 나 연이.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설마 이거를 바리케이트 삼아서 가야 된다는 건가? 설마. 설마.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뭐지 이거? 아, 상자를 넣으라고? 그러니까 박스를 넣어야 되네요. 난 이 박스가 아무런 의미 없는 줄 알았는데 넣어야 되네. 됐다. 너희들 안 죽니? 안 죽는구나. 됐다. 그러게요, 괜히 밀리는 게 아니었어요. 또 뭐야 이거. 응? 구슬을 넣어야 될 것 같다. 구슬을 찾아라. 구슬을 넣어야 되니까 구슬을 찾아라. 뭔가 지금은 그
옛날 게임 콘트라로 치자면은 마치 외계인. 어? 아 이거 앞에서 얻은 구슬이구나. 아 이거 넣으라고. 내가 이거 한참 전에 얻어놓고선 솔직히 구슬의 존재를 잊어먹었거든요. 이 구슬을 얻은 게 진짜 한참 전이어가지고 이제야 써먹는 거야? 넣었다. 그니까 이 구슬인데 솔직히 존재를 잊어먹었어요. 한참 전이잖아요. 한 몇 시간 전이잖아. 한 시간 전. 여기 하나 내려갔어요? 가시 하나? 잘 보면? 그리고 여기엔? 이건가? 아 이거네. 그럼 남은 거 하나야. 적색. 화이트데이에 부적 넣는 것 같다고요? 여기서 갑자기 화이트데이를 떠올렸어? 저기요 연희야, 별로 다시 마주치고 싶진 않았는데 살아있는 인간이 어떻게 여길 들어왔지? 이제 미쳐서 지 하나뿐인 가족도 죽이려고? 시끄러운 놈, 혼자 도망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기까지 기어왔나? 이미 지정신도 아니구만. 이거 귀신 들렸구만. 네 아빠의 업이다 나연이. 흩어진 구슬을 모아준 건가? 안 그래도 내가 찾았을 것이지만 덕분에 완벽해졌군. 보답으로 죽여주마. 어떡해. 이 광산에 있는 인간들 모두 다 죽어라. 오늘이 마지막이니 마지막까지 죽일 거다. 이거 뭐 맞짱 떠야 되나요 이거? 구슬. 아 그래, 구슬을 다시 빼면 약해질 거야. 넣었다 뺐다. 씨. 빼. 뭐 하는 건가? 혹시 다시 빼내서 나를 막으려는 건가? 가만 놔둘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지. 오. 오, 세이브 안 줘요? 지금까지 세이브 되게 후하게 주더니? 어, 세이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줘야지. 아! 이거 어떻게 가지? 메뉴 안 열려요. 지금 내가 회복을 안 하는 이유가 메뉴가 안 열려가지고 지금 회복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 대도 안 맞아야 돼. 그래야 저기 있는 애들을 칼빵으로 다 죽일 수 있어요. 바로 백해야 되나? 진짜? 아니면? 진짜 그래야겠다. 좀비 생기면 왼쪽으로 튑시다. 그러네.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나를 얼마나 더 화나게 할 거지? 죽여버리겠다. 본격적이에요. 됐죠? 어! 어. 에너지 회복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끝날 때마다 에너지 하나 회복돼. 아, 저거다.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거 빼면 돼. 뭐야. 그냥 맞다이 쳤잖아, 그냥. 나머지 하나는 절대 꺼내지 못할 것이다. 어디 있는데? 어? 어. 아래. 아래, 아래. 여기. 야, 이씨! 야, 이씨!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하지? 됐다. 이거. 아! 여기 이거였어. 세이브.
그렇지, 이거야. 어, 다시. 다시, 다시. 이건 천천히 가면 돼요, 이거는. 뭐야, 이거? 아. 이거니까. 페이크? 페이크 주면서? 그치, 페이크. 오우! 와! 개빡세다, 이거. 개빡세다. 오, 오, 개미불이야. 개미불이야, 개미불. 또 있어! 어. 계속 내려간다. 나 계속 내려간다, 이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구슬 뽑으면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어. 이제 못 걷겠어. 쥐새끼 같은 놈 고생 많았다. 보자마자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큰일 날 뻔했군. 잠깐! 뭐지? 나 정말로 죽일라고? 연희야, 연희야, 정신 좀 차려봐. 죽기 싫어서 발악하는 건가? 이 여자가 살아있을 거라 믿는 거냐? 연희야, 이대로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아침까지만 해도 대화했잖아.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참으로 애틋하고 나 끝까지 여자를 찾다니. 멍청하게도 이렇게 죽는 건가? 그 사이에 지금 뒤로 슬슬 빠지고 있죠? 어? 진짜 좀비들부터 흑막까지 멍청하군. 바로 뒤에 이게 있었는데 시간 끌어가지고 지금 미쳤다고 내가 나연이를 찾겠냐? 목숨 걸고 연기해봤어. 누구 보고 멍청하다는 건지. 이게 뭐야. 자, 다 던질 테니까 함 주워봐.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간다. 네 소원은 이루어졌다, 나연이. 대화하면서 구슬을 빼다니. 고단수구만, 이거. 이젠 끝났어요. 이젠 끝났을 거야. 그 눈부신 빛을 끝으로 기억이 흐리다. 어렴풋이 나대장에 목막힌 절규 소리가 들렸고 하라범이 나를 부축했던 것 같다. 우리가 당한 이해할 수 없는 추락사고의 원인, 그 광부의 모습을 한 좀비의 정체, 여태까지 광사에서 났던 사건 사고들, 모든 것을 알게 됐지만 모른 이만 못하게 됐다. 한시라도 빨리 이 지옥 같았던 시간을 잊고 싶을 뿐이다. 수일이 지나 어느 날 검은 전장을 차려입은 최고집이 내 집을 찾아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들었다. 우리가 빠져나왔을 때 광사는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대형 장비가 아니면 내부로 진입할 방법조차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너무나 큰 사건이었던 나머지 매스컴을 타 순식간에 큰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논란의 중심은 나대장이었고 회사의 농간으로 모든 것이 나대장의 책임이 되어 세간의 질타를 받은 것이다. 최고집은 나연이의 장례식에 다녀왔다고 했고 나에게도 찾아가길 권했다. 아, 나대장 다 뒤집어 썼다. 연희야, 연희야, 아빠가 잘못했다. 전부 아빠가 잘못했어. 보고 싶구나, 연희야. 연희야. 몇 시간째 저러는 건지 목이 다 나갔네. 괜히 왔나? 사람도 몇 없고. 하긴 회사에서 다 까불렸으니 직장 동료라고 찾아올 리가 없지. 이혼했으니 친인척도 몇 없을 거고. 나대장에게 뒤집어 씌울 시선을 돌린 건가? 참 가차없어. 딸 잃은 충격도 안 가셨을 텐데 말이야. 찝찝해. 다 자기 죄값이지 뭐. 인사하지 말고 그냥 가야겠다. 육개장은 먹어야지. 해서 뭐해. 연희야! 가자. 끝. 아, 이거!
회사는 결국에는 꼬리 자르고 그냥 빠져나가고 재만 뒤집어씌우고 끝나는 엔딩이네? 보석 두 개는 무슨 용도죠? 아, 나중에 오마케방 나오면은 추가 요소 열린다고 그랬어요. 보석 두 개 있으면. 에, 이것도 막 그렇게 엄청 해피한 엔딩은 아니에요. 보니까 디 엔드지만 뭔가 좀 되게 찝찝하게 끝난 그런 엔딩. 예, 나갑니다. 아, 왜 또 왔어요? 그 젊은 놈 말하는 거라고는. 너 잘 사는지 보러 왔다 이놈아. 어째 하다 보면 늙을수록 걱정 받느네요. 말 내꺼지 말고 문이나 열어. 네네. 방 무지하게 깨끗하고요. 밥도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놨고요. 지금 자격증 공부 잘하고 있어요. 당연한 걸 뭘 잘했다고 자랑이냐. 잔소리하러 온 거 아니지 긴장 풀고. 그럼요. 일단 앉지. 네, 계세요. 의자 드릴게요. 전할 소식이 있다. 중요한 얘긴가 봐요. 직접 찾아오시고. 나대장이 죽었네. 어? 아, 그 이름 오랜만이네. 그 인간 물타기 끝난 지 오랜데 살만하니까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대요? 좀 슬퍼하는 척이라도 하지 그러냐. 감정 낭비해서 뭐해요? 이놈 성격 고치기는 글렀구만. 자살했다. 나대장에게 힘든 건 세상의 시선이 아닌 딸이 없는 삶이었을 거야. 그것도 아내와 이혼하고 하나뿐인 가족이었으니 나연이 그 아이는 삶의 의미 그 자체였지. 굉장히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네요. 내가 힘든 건 그자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사에 맞서 싸우지도 눈치 보지 않고 찾아가는 것도 늙은이 신념마저도 약해졌었나. 여길 찾아온 건 내 죄책감을 털고 싶어서였다. 들어줘서 고맙구나. 더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아니, 피하지 않을 게다.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게 내 신념이지. 예예, 알겠어요. 제가 위로 열심히 해드릴게요. 하여간 영웅이 따로 없어.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신체검사 등급이 아주 잘 나왔더구나. 아, 특공대 가야지. 아니, 이런 아주 좋은 소식이지 않느냐. 아유, 젠자. 결국 마지막은 김경수는 지금 군대 가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런 엔딩이야? 군대로 가는 엔딩. 결국에 오, 입대 엔딩. 오, 제일 끔찍해. 솔직히 제일 끔찍해 이거. 숙전방. 난 딸바보의 분위기 메이커 컨셉이었는데 제일 더러운 역할을 맡아버렸구만. 다들 너무 죄를 짓고 살지 말라고. 옆에처럼 돼버리니까 말이야. 연희야 더 이상 말을 걸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제작자, 오, 2년 동안 만들었대요. 2년 동안. 괴담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면서 정말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제작을 했네요. 좀비 고등학교 싱글 모드와 많이 비슷할 겁니다. 좀비고 싱글 모드? 여기 좀비고 하시는 초등학생분 손. 거수, 진짜 좀비고 닮았어? 하긴 트위치로 넘어오고 나서 초등학생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니까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할 때는 여기서 초등학생 손들어 그러면은 손드는 사람 엄청 많았는데 트위치로 오고 나서는 초등학생이 싹 사라졌어. 유튜브에서 물어보죠. 유튜브에서. 아, 그래, 유튜브에서 혹시 여기까지 본 사람 있으면은 댓글로 좀 달아봐요. 좀비고랑 비슷해요 이게? 자기소개.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더럽게 살았습니다. 제 성격도 그런 환경에서 삐뚤어졌죠. 제 입으로 말하니 웃기네요. 최고집이 절 보살펴줘서 이제 사회에 적응 중입니다. 더는 말할 생각 없으니 없어 보인다. 최고집이라 하네. 흔히 알려진 옛시대의 지식인이자 운동권 출신이지.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아서 사회생활에서 걷던 사람이었는데 닮아는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반항 하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만으로 기쁘군. 그니까 자네도 인생을 위해선 인생 강의를 주저리주저리 하고 있다. 투머치 토커네요. 아, 이분이 그림 그렸구나. 이분이 시리즈 이미 괴담이 뭐냐고. 괴담 좋잖아. 근데 괴담 솔직히 어울리지 않아요?
아, 물론 이거는 솔직히 공포라기보다는 컨트롤 자랑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얘는 꾸액 꾸액. 내 제안을 들어보지 않을래? 어? 아쉽게도 똑똑한 포지션이 아니군. 어디서 봤는데? 광산의 사념 덩어리입니다. 어디서 봤는데? 타이틀? 아 잠깐만, 여기가 타이틀이야? 나가자. 아 여기도 길이 있구나. 여기는 뭔가 캐릭터들이. 아 스페셜 땡스구나. 계약할래. 큐베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작 천원 가지고? 병신 대전쟁도 사랑해주세요. 찬찬. 그니까 이분은 이제 제작자분이랑 뭔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스페셜 땡스룸에다가 한마디 넣으려고 만든 그런 방이래. 언제나 뒹굴고 있는 빅냥이입니다. 이 말이야? 진짜 할 말이 없었나 보군요. 정말. 끝? 볼 거 없네요, 이제. 타이틀로 이동하고 그냥 게임 끝내겠습니다. 아, 2시간 35분. 그 루비는? 아니 그니까 이거 애초에 그 아이템 얻으면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야? 그 클리어 특전에 추가 요소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내가 광물을 두 개를 얻었으니까 여기에 무슨 추가 요소나 그런 게 열린 걸 거거든요? 근데 뭘까? 궁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 저 룸 자체가 루비랑 사파이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 같다고요? 이 룸 자체가? 그러겠네. 아이템 창은 안 열려요. 사용 안 돼요.